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5장의 3절, 4절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여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뭘 했냐면, 제가 이 응과 양이란 이 글자가 계사전 5장에서 처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말씀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주역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으면 옛날부터 음양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처음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역이란 것은 복희가 그린 64개만 존재했던 겁니다. 64개만 이 복희가 이 자연 변화 이치를 갖다가 64개의 그림으로 도식화 시킨 거죠. 도식화, 64개로 이게. 기호화랄까? 시켜놓은 거죠. 이렇게 쭉 전해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주나라의 문왕이 그 유리란 지역에 유배를 가했으면서 이 괴에다가 계사를 붙인 거예요. 말을 붙인 거죠. 설명서를. 그러면서 건깨는 원형 이정이다, 이런 식의 계사를 붙인 거죠. 그러나 또 해보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전체를 갖고 원형 이정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해석이 또 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나. 개 하나 가지고 원형 이정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인 주공단이 안 되겠다, 이 효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 하나하나가. 그래서 효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효에다가 다시 또 계사를 해야 되겠다, 효 계사라고 된 거죠. 이 효사라고 이름만 줄여서 효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원형기제 근께는 잠룡무령이다, 장길잠자 이렇게 해서, 이 잠룡어 용이 물에 잠겨있어 아직 안 쓰니까 쓸 수가 없다, 항룡유어이다 마지막이나,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붙여있을 때까지는 뭐냐면 음양이라 용어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도식화된 그림에서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었지만 이걸 응과 양이라는 용어로는 통신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만 괴로움만 검게 공게 된 거죠. 계사전에 돌아서, 우리가 보면 계사전에 딱 들어오면서 계사전을 쓰는 분들이,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공자의 12, 공자는 12근 공자가 지었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로 내려지만도 요 근래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그건 아니다. 적어도 전국시대 만렵에서 한나라 초기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전국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진시황 때부터 시작해 한나라 초기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 이유는 계사전은 지금 말씀했다, 이게 원래의 기호로 된 주역에 또 문왕이 붙인 괴괴사, 또 주공이 붙인 효괴사를 이해하려니까 역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의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고 후대학자들이, 마치 주공이나 문왕이 계사를 붙였듯이 주역 전체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후인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만든 것이 계사전이란 거죠. 그 계사전을 만들면서 주역을 그 64개 384역과 각기는 갖다가 철학적 개념을 도입시킨 거죠. 그래서 계사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사전을 통해서 주역이 철학적 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적 틀을 통해서 주역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하는 그 만들어진 원리도 역시 계사전에서 풀어낸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11장 뒤에 앞에 별표 11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또 11장에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나 11장에 가면은 이 주역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원리를 표현한 게 나와요. 560쪽인데 560이면 식으로 여규 태극하니 시생 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계래 가지고 여기에 태극에서부터 시작해 팔계까지 오는 논리의 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64개로 만들어져 있는 토대가 뭐냐면은 태극에서 팔계까지 나온 절차를 만든 거죠. 그걸 또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 주역은 이런 틀로 만들었다면서 처음으로 64개가 만들어 근본 원리 틀을 갖다가 11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그 주역이라는 이 큰 틀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용어를 통해서 음과 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전체의 개가 변화가 있던 논리 갖다가 5장에서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음양이라고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원래 그 전까지 도식은 있었고 금괴도 있었고 공괴도 있었고 마지막에 미제괴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러나 음과 양이란 용어로 가지고 괴를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괴사전을 처음 설명한 거죠. 그런데 그걸 11단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뒤에 할 거지만도 북송 때 소홍이라서 소강절인데 주자의 영향을 많이 시킨 사람 이 사람이 이 11장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신 거예요. 이게 북송 때 나온 거예요. 요게 뭐냐면, 복희 팔계 차서도라 해가지고, 복희가 그는 팔계의 차례의 그림이 돼가지고, 요런 그림, 태양, 태극, 음양, 그다음 사상, 팔계, 요걸 1변, 2변, 3변이 되는 거죠. 3변에 팔계가 나오죠. 요렇게 해서 그림으로 도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양이란 용어는, 음양이란 글자는, 이 계사전 5장에서 처음 나오게 됐다. 육아 철학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고 64개에 있는 괴사나 효사에도 음양이란 용어는 없다. 근본적으로. 용어 자체는 없다. 설명했지만도. 그러나 이 계사전에서는 그런 64개 384효를 설명하는 원리 틀로서 일음일양의 변화로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양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음양이 언제나 지난번에 했지만 음양은 노자 42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노자는 이 계사전하고 전이거든요. 계사전은 전국시대 만렵에서 그 한 달 초까지니까 노자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춘추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거의 이제 학설을 많이 되니까 그러면은 오래된 그때 노자에서 뭐냐면 도생 도에서 하나가 생겨나고 하나에서 두 개 생겨나고 두 개 세 개 생겨서 세 개에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이 만물들은 부음이 포양 형태로 이뤘다. 겉에는 음이란 걸 금삼고 속에는 양이 들어가지고 음양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식의 표현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후인들은 뭐냐면 이런 노자의 설명은 뭐냐면 비록 이 64개의 384요에서 음양이란 표현은 없었지만도 이런 괴상을 갖고 노자는 자기 철학적인 논리에서 음과 양이라는 용어를 정리했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자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괴상을 보고 노자는 바로 이런 논리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제일 책장도 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자가 문은 천지지시고 유는 만물지 모라이가 나오면서 도에서 무유가 같이 흘러간다는 것도 이런 주역의 괴상에서 큰 틀의 원리를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논문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여연쌤 설명하시는 충분히 음양이는 과학이 있었는데 했냐는 그 용어가 이런 거 있지만 글자로서
음양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 전체도 없습니다. 없고 유과천은 공부해봤지만 없어요. 사서에도 전혀 없어요. 그럼 노자 이전에 이 표시는 도식화 시키죠? 이때는 그냥 그림만 있었던 거예요. 그림만. 뭐랑 흘렀어요? 그럴 때는 모르지. 이 건이라, 이거는 건이라, 이거는 건의, 이거는 권이라 했지. 하나하나 효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갖다가 건의 기운이고 권의 기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킨 거죠. 계사전에 와서 태극에서 두 개 나오고 이렇게 분리시키게 설명한 거죠. 계사전에서 설명이 된 것도. 그 이전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계사전은 철학적인 개념도 정리가 됐고, 이 주역이란 어떤 64개의 형성 구조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64개가 있지만도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데 점치는 방법도 역시 계산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를 다 그 쓰게 된 거죠. 어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게 그래서 말씀 듣고 나서 이건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전체한테. 그래서 오늘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용어만은 늦게 나왔다. 용어만 늦게 나왔지. 도식화를 설명을 용어를 대비를 못 시켰던 거죠. 이런 도식은 있었는데 기호는 있었지만도 못 시킨 거죠. 그런데 이 기호에 이 기호가 갖고 있는 이 원리는 특히 그 현대 물리학에서 그, 이,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그 보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어. 이 코펜하겐 학파라 하는데, 보통. 닐스 보어라 하겠는데요. 이 보어라는 사람이. 이 보어라는 사람은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예요, 양자.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인데. 이 보어라는 사람은 중국에 와가지고 이 음양의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린 거예요. 그, 양자 물리학 하면서, 이, 그, 보어는 뭐, 상보성이라 해가지고, 존재들은, 양자의 세계는 서로 보완이 된다. 서로 상보한다. 상보성인데, 상보성의 원리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예수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중국, 이 태국도를 보니까 태국도 딱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 자기 학위를 줬을 때, 이 사람 뭐냐면, 이걸 갖고, 뭐, 하여간 겉에 되는 이, 이렇게 돼 있고, 하여간 이렇게 그림됐고, 이렇게 그랬는데, 요 속에다가 딱 요걸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자기 옷에다가, 그 자기를 받게 되면, 그 자기를 받는 사람은 자기, 도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받는 사람으로 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호는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만들어 노벨 물리상 받을 때 입고 와요. 가운을 입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 이름 이량이 갖고 있는 세계가 양자 물리학과 접목된다 해가지고 엄청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많이 알려진 거죠. 그리고 보호 다음에 오는 그 이 유명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썼거든.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인데 모든 수원을 0과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본관이야. 아, 유명한 거죠. 이것도 역시 라이프니츠도 지역을 봤거든요. 지역을 보면 지역이 아이들었거든요. 이것도 현대 물리학의 엄청난 사람이 수학자이면서. 그럼 이 라이프니츠 다음에 또 누구냐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알죠? 그 오늘날 컴퓨터의 원자가 튜링 머신이라고 나오는 건데 그 튜링 머신이 뭐냐면 역시 이걸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암으로 해도가는 거죠. 그 오늘날 컴퓨터 원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5장의 제일 마지막에 음양 불축지의 신이라고 나오는 건데, 맞아. 그거는 뭐냐면 이 보호의 제자 중에 불확정성의 논리,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의 제자 중에. 이 사람도 역시 노벨 물리학상 받는데 이 사람 물리학상 받는 게 뭐냐면 양자의 세계는 불확정성의 논리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가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근데 이게 불확정성 논리는 뭐냐면 5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한 그때 좀 더 하더라고. 하여간 이 물리학이 아주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세계가 엄청나게 영향 끼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양자 물리학에서 엄청 영향 끼친 거죠.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프리접 카프라 같은 사람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의 세계도 역시 이걸 인용하게 된 거.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말씀드린 중에 인문학의 세계가 인문학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 논리를 발판으로 해야만이 살아있는 인문학이 된다고 다 말씀드린 건데, 인문학이 물리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지 못하면 관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주역의 세계가 보면은 이 물리학하고 또 그대로 접목이 되고, 또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란 그 책 속에도 민영이 많이 되는 것도 역시 이런 논리 때문에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논리, 주역이란 논리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지난주에 했던 거는 뭐냐면, 지난 4장은 역의 원리는 이 천지 자연의 원리와 똑같다 이 말 했던 거예요. 4장에는 그러한 천지 자연의 원리와 똑같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역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4장에 마무리한 거죠. 그래야만이 스스로가 자유롭게 되고 낙천지명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 또 4장에 나오는 거죠. 그냥 누구나가 다, 어차피 자연은 다 펼쳐져 있으니까, 펼쳐진 자연의 세계를 스스로 내적 몰입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낙천지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4장 속에 한 거고, 그런데 그러한 4장에서 천지와 똑같은 역의 원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게 5장 첫 개절 지난주 한 거죠. 그 역의 원리는 일양과 일름을 돌아한다기야. 이름과 일양. 야, 이름지야. 이름, 일양이. 이게 뭐냐면, 어떤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그 돌아는 하나의 그이 어떤 형태가, 이 무기택이라는데, 뭐,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 하나의 형태의 돌아는 게 딱 나타나오면은, 이 돌은 뭐냐면, 음과 양이 두 개가 짝이 안 되면은 드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노자 똑같은 거죠. 무유가 같이 존재하던 것처럼. 이 두 개가 짝이 돼가지고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아야만이 형상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라는 형상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되겠지. 이 두 개가 없으면 한낱 존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 거시 물리학에 이름, 이량이란 거장, 거시 물리학적 세계나 양자의 세계는 쿼크의 세계인데, 쿼크는 벌써 여섯 개의 있는데 두 개 짝이 이렇게 있거든요. 역시. 그 미실 세계나 극미세계나 극세계나 음향이 짝이 안 되면 존재 자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짝이 되는 이름, 이량이 짝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지자, 계속 이어져야 돼, 이렇게. 쫙 이어져야 되는 거야. 이어지는 것은 선이다. 선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순수할 선, 잘할 선, 착할 선이 있다는데, 이 무엇이든지 계속 지속을 하겠는 힘은 어디 있었냐면 가장 순수함에서, 순수함. 가장 순수함에서 한 거죠. 사람이 친구 관계가, 전부다 선생님 계시지만 또 친구 관계도 아주 순수한 상태가 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사랑도 순수해만 지속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아주 순수하게 몰입해야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순수란 것은 순수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금을 말하면 100% 순수한 금이라야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지자, 이어진다는 것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 계지자는 선이야. 그런데 이 하다 보면 성기자 성인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필요한 시에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또 여름에도 꽃이 피고 하는 이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순간마다 만물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루어서 물을 만드는 거죠. 물을. 물을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걸 통해서 먹이사슬로 해가지고 서로가 먹이가 되고 또 변하고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이루는 것이 없으면 그 성은 개이니까 개체, 개체의 성을 갖다가 이루어야만이 이 세상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부터 시작이가 천년 고모까지 전부 다 각자 성대로 뭔가 이루는 게 있지. 그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형상계 전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1장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다나 이게 지금 현재 1장에서는 바로 이 그 음양이라는 논리가 나오게 된 원리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일양과 계지자 선생. 이게 4장에서 말하면 역은 천지와 더불어 둔이라. 똑같다.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는 이름, 이량이 서로가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계지하고 성지를 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천지와 존할 수 있는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지난번 한 거죠. 요거 하겠습니다.